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우쌤입니다. 자, 이제 9월달은 이제 초시행도 재시행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분석을 하는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수험 생활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수험 기간이 이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된다.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자, 그중에서 이제 9, 10월달은 이제 전통적으로 요때 이제 기출을 많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 한국사는 기출이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어학 과목이 기출이 중요합니까? 기출만 잘 분석하고 리뷰한다고 90점, 95점 만점이 보장되는 과목입니까? 아닌 것 같죠. 자, 하지만 한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는요, 최근 한 5년, 6년 동안의 기출만 잘 분석하고 이걸 여러분들 표현으로 씹어먹는다 그러죠. 그렇게 해도 90점, 95점이 보장되는 과목입니다. 왜? 자, 역대 기출을 보면 기존 기출을 끊임없이 재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초 기출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처음 등장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초 기출인데, 그건 이제 기출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23년 시즌에 국가직 지방직은 최초 기출이 없었어요. 최초 기출이 없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소했다 싶은 게 조선의 과거제도 뭐 기존 기출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존 기출에 있었습니다. 22년 지방직에서 조금 어려웠다는 주제 안중근 문제 기존 기출 재탕입니다. 기존 기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가직 지방직의 경우에는요, 최초 기출이라고 할 만한 게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해요. 거의 대부분 기존 기출을 재탕한 겁니다. 올해 최초 기출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원직의 그 조선학계밖에 없어요. 조선학계 제가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제 새로 나올 주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게 가끔 가다가 한 문제씩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기존 기출 재탕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어느 정도 이론이 틀이 잡혀 있다는 전제 하에 기출만 잘 분석하고 리뷰해도 90점, 95점이 무조건 보장되는 과목이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출의 범위. 자, 여러분, 그 2007년부터 이제 한국사 기출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문제. 자, 옛날 문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6년 전 문제는요. 지금 기출이랑 많이 달라요. 지금 한국사 문제랑 많이 다릅니다. 뭐 차라리 옛날에 그 운전면허 시험 있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올드하고요. 뭐 단순 난답형인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공시 기출, 특히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은요. 수능 형태로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납득이 된다. 문제를 풀어보면요. 수험생들도 이걸 푸는 수험생들도 그다음에 이걸 가리키는 강사들도 전부 납득이 되는 문제들을 내요. 뭐 이상한 문제, 뭐 지엽적인 문제, 뭐좀뭐뭐 이상하게 꼬아놓은 문제 요즘 안 나옵니다. 요즘에 좀 어렵다는 문제는요. 약간 추론이 들어가거나 자료 해석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는 거지. 뭐 이걸 비비꼬아 놓는다든지, 뭐 교과서에 없는 초지엽적인 내용을 낸다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옛날 기출은 좀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옛날 기출은 굳이 풀 필요 없다는 주의예요. 오히려 풀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풀어서 득될 게 없다. 오히려 손해 볼게 많다. 왜? 뭐 이상한 기출 공부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 이상한 기출 뭐 아우 이게 악명높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적에 관한 거뭐 의서 농서 뭐 그다음에 뭐 지도 지리서 뭐 이상한 거 정말 교과서에도 없는 이상한 거 어디서 찾아내서 기출하고 이런 게 옛날에 많았거든요. 옛날 기출이라고 해서 그런 거 외우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죠. 지금은 그런 거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최근 5, 6년 정도. 정말 많이 거슬러 올라가도 한 7, 8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2015년, 16년 기출부터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우리 한국사에 지금이야.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만 한국사를 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경찰도 있고 경관도 있고 소방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기상직 뭐 국회직 뭐 이상한 직렬들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이상한 직렬들을 굳이 안 푸셔도 돼요.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기출만 푸셔도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깔끔한 게 이제 뭐 소방직. 자,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풀지 말라고 하는 건 회차별로 되는 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역대 경찰이나 경관, 그 다음 기상직, 서울시 기출 문제도요. 정말 깔끔하고 좋은 문제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800제나 1200제에 실어놓은 문제들은요. 경찰 기출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기출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고 국가직, 지방직 스타일하고 비슷한 것들 위주로, 그것도 국가직, 지방직의 주제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그니까 넣은 겁니다. 알겠죠? 자, 기출은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풀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 그러면, 800제나 1200제를 기출만 쭉 푸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출과 이론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이제 케바케입니다. 이제 초시생들은, 재시생들은 이제 기출만 쭉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재시생들도 기출만 쭉 푸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압축 이론 강의를 병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꼭 강의를 안 듣더라도 요약 노트나 기본서를 가지고 그 해당 범위를 머릿속에다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출을 푸는 게 좋아요. 그게 학습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냥 기출만 쭉 푸는 것보다. 자, 그런데 초시생들은 그냥 기출 풀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반드시 그게 뭐 이론 그 뭐 개념편일 수도 있고 초스피드 개념편일 수도 있고 이론 강의를 듣고 그 해당 중단원을 리뷰를 조금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초시생들은 이론과 기출을 병행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초시생들 중에서 한국사가 완전 맨바닥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론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기출이 팍팍 풀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분들은요, 무리하게 그 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출 곧바로 풀지 마시고요. 이론 강의 들을 때는 그냥, 우리 기출 OX 같은 교재 있습니다. 그거 진짜 금방 해요. 진짜 한 20분, 30분이면요, 3시간 이론 강의 한 거 다 20, 30분 정도면 다 자동 복습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 OX 같은 거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할 때,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 요런 강의로 2순환을 할 때, 우리 800제 같은 걸 이렇게 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 기출만 푸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기출과 이론을 병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케바케인데 이제 초생들은 후자를 더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쌤, 기출은 몇 회독 해야 됩니까? 이제 기출을 한두 번 풀어봤다고 해서 국가직 지방직에 95점 만점 찍는 사람들 드물죠. 아주 드뭅니다. 보통 이제 우리 노량진의 문화는 기출을 보통 이제 한 3번, 4번, 5번 정도 보죠. 저는 있잖아요. 노량진에서 만연한 뭐 쌤, 저는 기출 10회독 했어요. 쌤, 저는 기출 20회독 했어요. 저는 이건 비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초생의 경우에는 기출 3회독이나 4회독 정도를 추천하고요. 한 3회독 정도는 필수고, 쌤, 저는 조금 수업머리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4회독 정도도 좀,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들은 솔직히 기출 2회독이면 됩니다. 왜? 초시 때 다 했거든, 또. 알겠죠? 근데, 쌤, 뭐 기출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잖아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3회독부터는 학습 효율이 떨어져요. 왜? 그림 외우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기출 문제가 그냥 외워서 푸는 거지 진짜 자기가 얘를 이해하고 출제자의 초점을 파악해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답을 내고 싶은다니까? 한 3회동 넘어가면?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출 그만 풀 때가 된 거예요. 기출 그만 풀어도요, 풀 좋은 문제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온라인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출 변형 600자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가직 지방직까지 뭐 쌤 풀 문제가 부족해요.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 저희 또 이제 모의고사가 매년마다 문제 교체되거든요. 뭐 정풀 문제가 없으면 지난 시즌 모의고사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은 재시생들은 딱 두 번만 봐라. 영훈이 씨. 그 다음 초시생들은 자 기본 3회도. 쌤 저는 수업무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4회도까지 추천합니다. 하지만 뭐 5회도, 10회도, 20회도 이런 건 학습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인데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이제 뭐 쌤 제가 이론 강의도 듣고 심지어 압축 이론 강의도 듣고 복습도 열심히 해서 내용 다 알아요. 내용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풀면 저는 당연히 한 4분의 3 정도는 정답을 제가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타작도 안 되네요.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반복의 힘을 믿으셔야 되고요. 누구나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현상을 겪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기출 1회도 갈 때는 뭐 재생이 아니라 초생의 경우에 기출 1회도 갈 때는 저는 뭐 요약 노트 같은 거 살짝 찾아보고 풀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 기출 1순환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정답이 맞고 틀리는 것만 집중을 좀 하시고요. 뭐 자료 분석이나 선택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자료 분석이나 선택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2회독 할 때, 이 기출 2회독 할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봐봐요. 쌤, 뭐 그냥 1회독 할 때 그냥 뭐 선택지 분석, 자료 분석 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너무 느려져요. 기출 이게 완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중도 포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이제 반복해주면 학습 효과가 좋은 과목이 한국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출 1회독 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분석하려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알겠죠? 그거 약간 결벽증입니다. 그것도 기출 1회독 할 때는 정답이 맞고 틀리는 것에 집중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약 노트 같은 건 살짝 뭐 오픈 부분으로 풀라는 얘기 아니라 살짝 참고하면서 문제 풀어도 괜찮다. 자, 근데 요 기출 1회독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과정이 있어야만 나중에 편해집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한국사가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국가직 지방직에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오라? 임진왜란 문제를 보니까 이게 전부 이게 전개과정 묻는 문제네? 가와 나 사이. 순서나열. 이거 전부 이게 전개과정 묻는 문제 아닙니까? 봤더니까 고려 광종이 계속 반복되네? 광종이 되게 중요한 임금이구나. 태종, 세종 계속 반복되네? 이게 조선의 군주 중에서 태종, 세종, 세조가 특별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론 강의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워야 될 거, 애우지 말아야 될 거 딱 구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솔직히 강사 필요 없어요. 강사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봐봐요. 이제 2순환, 2회독 할 때부터는 이런 걸 좀 해줘야 됩니다. 아니, 한국사 중에서 이제 한국사는 지금 완전히 수능 스타일로 진화를 했잖아요. 수문제 중에서 단순 단답형 문제가 두세 문제 있을까 말까 해요. 올해 지방직에, 그러니까 수문제가 전부 이제 그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 적도 있고 그래요.
올드한 그, 왜, 단순 단답형, 단순 지식형 문제 있잖아요. 잘 나와야 두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탐구 자료는, 보통 한국사 탐구 자료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사료입니다. 그 사료? 비문학 독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필수 사료가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이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필수 사료가 있어요. 뭐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고 탐구 자료에서 힌트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읽었는데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참회 수행을 어쩌죠 조금. 그러면 그 참회라고 하는 두 글자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거 고려 승려 중에서 요새입니다. 알겠죠? 그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모든 한국사 문제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분석은 뭡니까? 동그라미 1, 2, 3번, 3, 4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탐구 자료가 이제 고려 광종이 호족들을 숙청했다는 얘기를 묻고 있어요. 그럼 1, 2, 3, 4번 중에서 자, 자료와 관련된 왕의 제의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광종 고르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봤으니까 광종이야. 근데 자, 기출 2회독 할 때는 그냥 광종 답치고 그냥 넘어가란 말이야. 근데 기출 2순환, 기출 2회독 할 때는 동그라미 1번이 광종이지만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했대. 그럼 이건 누구야? 6대 성종. 동그라미 4번 봤더니, 뭐 사신간 제도와 긴 제도를 두었대. 이거 태조왕건. 그렇죠?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봤더니, 무슨 별무반을 편성했대. 이거 숙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런 선택지 분석을 해주란 말이야. 그러면, 자, 선택지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반복학습이 되면서 머릿속에 이제 이게 뭐 이론이, 개념이 정리되는 효과가 일단 있겠지. 그치? 또 선택지 분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정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2번, 3번, 4번이 확실히 다른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 선택지 분석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깨닫잖아요? 한국사 내공이 갑자기 확 좋아집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 90월, 소위 이제 기출 시즌이에요. 자, 몇 가지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재수생들은 굳이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초시 같은 재수생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에 한해서는. 그 다음 이제 초생들 있습니다. 완전 개초생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선가 선배들한테 한국사는 기출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다. 기출만 씹어먹어도 대충 90점, 95점은 나오는 과목이라더라. 어디서 말은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그 다음 이제 기출을 몇 번 보라는 소리인지. 뭐 어느 범위 어느 정도의 기출을 보라는 건지 조금 이제 감이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강사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이제 고사부가 이야기하는 기출의 범위, 그다음 기출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알겠죠? 자, 기출이 왜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우리는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